안녕하세요. 프리트 가든입니다. 요즘에는 날씨가 참 화창해서 참 좋은 것 같아요. 오늘도 요 아이들을 하루 종일 햇빛 보약을 먹였답니다. 좀 햇빛 보약을 먹으면서 아이들이 크기도 많이 크고 성장을 많이 하고 있어요. 예쁘게 물들기도 하고. 네,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백봉 있잖아요. 대품 백봉. 야, 참, 이거는 얼큰이에요. 그렇죠? 얼굴이 엄청 커요. 뭐 거의 뭐, 대접만 해요. 하나당. 이 손바닥보다 더 크네요. 이 손바닥 쫙 벌린 것보다. 이 백봉이 또 은근히 가격이 나가죠? 이게 얼굴 하나 크기에 거의 뭐, 10,000원 이상은 가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요 백봉이, 그리고 또 물이 들면, 살구색으로 물이 들면 굉장히 예뻐요. 아주 고급스러운 자태를 나타내죠. 은은하고. 네, 아직 이거는 물은 안 들었지만, 제가 오늘 요 백봉에 잘 어울리는 요 난화분이에요. 저희가 난화분이 하나 남아있는 게 있어가지고, 요 난화분에다가 한번 심어보려고요. 네, 이렇게 해서 뿌리 정리를 해가지고 왔어요. 뿌리가 아주 튼실하고, 아주 튼실한 상태예요. 굉장히 뿌리가 잘 내렸답니다. 아주 대품이네요. 예, 백봉, 대품을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. 예, 요거 깔망 밑에다 깔아주고요. 그 다음에 저는 요거 황토불로 깔아줍니다. 저는 이게 이제 화분이 되게 높잖아요. 높으니까 이게 높지 않을 때는 이게 왕겨를 안 꺼는데 여기 밑에 이제 한 톱을 깔아놓은 다음 왕겨를 좀 깔아줘요. 왕겨를 한 3분의 1 정도 더 깔아줍니다. 난화분 뚫어진 곳 있잖아요. 여기까지 좀 해줘요. 뚫어진 곳 여기까지 왕겨를 채워줬습니다. 흙을 또 넣어줘야 되겠죠? 요거 심어주려면 키를 좀 맞춰본 다음 흙을 넣어줘요. 네, 조금 흙을 더 넣어줘야 되겠네요. 분갈이, 대유기, 배양토하고 황토볼 그리고 펄라이트 등을 섞어놓은 흙입니다. 분갈이 흙은 이것도 키를 한번 더 맞춰봐줘요. 네, 요 정도면은 좀 되겠습니다. 요거는 조금 이렇게 높이 이렇게 사는 게 좋으니까 조금 더 흙을 넣어줘요. 넣어주고 뿌리를 이렇게 심어줘요. 흙을 넣어주면서 이렇게 좀 빼줘요. 이렇게 예쁘게. 여기가 앞이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돌려줘요. 요거는 심을 때 요거를 잘 맞춰줘야 돼요. 좀 줄기가 목대가 보여야 예쁘거든요. 이게 다른 것보다 특히 키우기가 참 쉬워요. 이게 가격도 많이 나가고 대품이라서 은근히 이렇게 얼굴도 크고 또 아주 우아하고 고귀하게 생겨가지고 이쁜 아이치고는 키우기가 아주 쉽다고 합니다. 아주 잘 큰다고 해요. 프리티보다 더 쉽다고 합니다. 이거 병충해도 별로 안 생기고 아주 키우기가 쉬운 아이예요. 그래서 예쁜 얼큰이를 보면서 키우시는 아이입니다. 그래서 예쁘게 심어졌는데 흙을 좀 다져줘야 되겠죠? 흙을 좀 다져줘요. 곡괭이 같은 걸로 다져줘도 되고 핀셋으로 다져줘도 되고요. 이렇게 잘 뿌리가 깊게 심어지도록 이렇게 이제 완성이 됐고 이 위에다가 또 깔아줘요. 황토 돌을 이 위에다가 복토를 해줍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예쁘게 분갈이를 해봤습니다.
개봉 좀 이따가 예쁘게 정리해서 키우는 방법 등을 좀 알아보겠습니다. 좀 이따 뵐게요. 이렇게 예쁘게 백봉을 분갈이를 한번 해봤어요. 요 백봉은 좀 정야하고 약간 흡사하게 닮았죠? 그래서 백봉과 정야는 에케베리아 속에 속하는 그런 다육식물이기 때문에 많이 닮아 있어요. 그리고 요거는 교배종이에요. 에케베리아 라오이하고 에케베리아 지비홀로라라는 그런 다육이 두 종류가 교배를 한 겁니다. 그래서 학명은 에케베리아 CV 하쿠호우라는 학명을 가지고 있네요. 라오이하고 지비홀로라라는 그런 두 종류의 교배종입니다. 이제 습기가 약간 있는 배양토에 이제 이렇게 분갈이를 해줬어요. 저도 배양토하고 황토불하고 펄라이트 섞은 거에다가 이제 이렇게 분갈이를 해줬는데요. 요 분갈이 후에는 뿌리가 이제 몸살을 앓을 수도 있으니까 한 7일 후에 물을 줍니다. 조금 물을 조금 자주 줘도 됩니다. 이게 생육기이기 때문에. 그 대신 요것도 이렇게 오므라들어서 예쁘게 수형을 만들려면은요, 요것도 물을 좀 줄여주셔야 됩니다. 화엽을 좀 최대한 말리고, 중간잎이 쭈글쭈글 거릴 때쯤에서 그때 물을 주시면 되고요. 요거는 병충해 피해가 거의 없어요. 키우기가 아주 쉬운 아이랍니다. 이게 얼큰이고 굉장히 예쁘고 우아하고 고귀해서 키우기가 어려울 것 같지만 이게 상당히 키우기가 쉽다고 합니다. 네. 백봉, 그리고 이제 물이 들면은 살구색으로 물이 들어요. 저는 이제 이거 살구색으로 물이 든 거를 몇번 봤는데 진짜로 우아하고 예쁘더라고요. 저도 이렇게 지금은 이게 살구색으로 물들려고 지금 막 가장자리에는 약간 살구색으로 물이 들어있죠. 아직은 전체적으로 들지 않았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들도록 잘 키워보겠습니다. 예, 여름에는 강한 햇빛에 놔두면 안 되고요. 한 약한 햇빛에 4~5시간 놔뒀다가 안으로 데려오고 그렇게 해야지만 여기 예쁜 색을 띈다고 합니다. 네, 백봉 너무나 예쁘죠? 대품이에요. 이렇게 또난 화분에 이렇게 심으니까 난 화분이 생긴 게 우아하고 고급스럽잖아요. 그러니까 또 이렇게 백봉 얼큰이가 요난 화분에 들어가니까 딱 크기도 좋고 딱 아주 예쁘게 잘클것 같습니다. 네, 제가 요난 화분에다가 예쁘게 키우면서 여러분에게 가끔 또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,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대품 백봉을 난 화분에다가 분갈이도 하면서 또 키우는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. 네,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백봉을 분갈이하고 키우는 방법까지 알아보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. 네,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.